네, 안녕하세요. 빨갛습니다. 모아 데이터죠. 2일차 12시 20분 청약 경쟁률입니다. 예상과 같이 경쟁률이 저조하죠. 네,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네, 위에가 1일차고요. 아래쪽이 12시 20분 2일차입니다. 한 1600건 정도 더 들어왔죠. 청약 건수는 600건 정도 더 들어왔고, 균등은 33주에서 24주. 최종적으로 봤을 때는 좀더 들어오겠죠. 뭐 8,000주 정도, 8,000건 정도 들어온다 그러면 한 12주, 13주 정도에서 멈추겠죠. 네, 균등이 어차피 20주이기 때문에 뭐 증권사도 네, 주관사도 안 좋을 거 알고 최소 청약 수량을 20주로 정한 듯 하겠죠. 네, 걔네들도 귀찮으니까. 금액은 76억 들어왔고 지금 280억 들어왔습니다. 최종적으로는 뭐한 200억 정도 더 들어온다 그러면 한 500억 정도 들어오겠죠. 비례 한주는 한 60만 원 50만원에서 60만원 정도에서 멈출 것 같고요. 네, 상장일은 3월 10날입니다. 공모 수수료 2,000원 있고. 네, 풍원정밀이죠. 풍원정밀은 제가 총한 8주를 받았고요. 네, 다 팔았습니다. 다 매도를 했고요. 네, 뭐한 2,300원 전후에서 다 2,000원에서 조금 장 시작할 때 조금 팔았고, 2,300원 전후에서 파는 것 같습니다. 네, 수수료 빼고. 네, 은행 이자 따지고 뭐 하면은, 네, 뭐 거의 또이또이 같은 느낌이죠. 네. 네, 경쟁률은 높았는데 테마가 그렇게 썩뭐 훌륭하지 않는 네, 그런 느낌이었는데 네, 혹시나 하는 마음에 역시나였죠. 네. 네, 중요한 거는 모아 데이터인데 네, 뭐 청약 정신 건강을 위해서는 네, 안 하는 게 정상인 것 같고요. 네, 혹시나 뭐 불씨 같은 네, 그런 모습을 보여줄까? 혹시나 상장일날 보여줄지도 모르지만 아닐 가능성이 좀더 높아 보이고요. 혹시나 뭐 네. 한 계좌 정도만 네, 균등으로 하나 들어가서 네, 그냥 뭐 영상용으로 네, 어차피 뭐 10주 받아서 20주에서 10주 받아도 네, 20만 원인데 10% 빼고 그러면은 한 3, 4만 원 손실이 날 수도 있겠네요. 네, 그럼 안 되는데 네. 한 오후에 경쟁률을 한번더 올려드릴 테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네, 보면 될것 같고요. 네, 그닥 인기가 없다. 상장일 날 수익률 확률은 네, 조금 매우 낮다. 네, 그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. 네,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네, 고맙습니다.